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을 만들기 위해서 경남과 부산, 울산이 하나의 경제, 하나의 생활권을 목표로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경남도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경남도당 차주목 사무처장과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는 점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동남권 메가시티입니다. 우선 이 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현재 뭐 인구든 기업이든 경제든 모든 것이 이제 수도권에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잖아요. 이제 이대로 가면 이제 지방이 소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의식이 우리 부울경뿐만 아니라 전 지방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울경에서는 이런 이제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제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1,000만 이상 정도의 메가시티 도시를 만들어야 서울과 조금은 맞설 수 있다라는 1년 되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지역 소멸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부울경은 뭔가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적절한 대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국가 통계 포털 자료를 보면 이번 3분기에 청년 실업률이 불명예스럽게 부울경이 1,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남도 10.4%로 10%가 넘는 청년 실업률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 경남을 빠져나간 청년 인구가 12,613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수도권으로 갔는데 직장을 찾아서 그리고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서 이동한 겁니다. 그런데 반면 수도권은 서울에서 전철을 한번 타면 온양온천까지 바로 갈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무료로 전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서울에서 춘천까지 남이섬, 뭐 춘천에 닭갈비를 먹으러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대한민국 아니라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라는 표현은 좀 낯설 수는 있어도 그 전에 같은 개념의 정책들은 좀 있었어요. 뭐 광역 경제권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자체 간에 좀 온도차도 있었고 의지도 좀 부족한 게 아니었었나라는 이제 나중에 분석도 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어떨까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 당시 김태호 지사도 그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적이 있고 2011년도 김두관 당시 도지사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단어로 이야기하지만 그 본질은 같은 겁니다. 그 광역 범위의 행정을 서로 협조하면서 하자. 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중복 투자도 맞고 하기 때문에 그 서로 협조하자는 건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리스크가 있고 또 현재 아시다시피 부산은 시장이 공석입니다. 그리고 울산과 우리 경남은 그 수장이 공직선거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중앙정부가 일단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국비 투자, 아까 전에 저 철도 이야기했는데 광역 철도의 94.3% 국비 예산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울경에는 광역 교통망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차차 그 확보해 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지금 현재 수도권에 이제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대한민국 국민의 50%를 넘었다 그래요. 그렇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이 되다 보면 지역은 이제 자연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울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인구 유출을 막지 않으면 지역이 소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굉장히 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서로 자치단체 간에 약간 이견이 있고 이해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협력해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대한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로는
지역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도 사실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과 수도권이 동시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불경의 자치단체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중앙정부의 의지,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불경과 관련돼서 뭔가의 하나의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결국 법과 제도는 누가 만들냐 하면 국회에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닌 정말 지역과 수도권이 동시에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균형 발전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남권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거와 관련된 제도를 만드는 데 저는 온 힘을 좀 쏟아야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설명을 이제 들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가겠다는 거구나라고 이제 상상은 되는데 사실 지역민들께서는 이게 뭐 수도권처럼 된다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 체감이 좀 낮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좀 추진을 해봐야 될까요? 아까 전에 우리 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불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야 우리가 하나다. 예전에 뿌리가 하나니까 지금도 하나다. 이렇게 해서 주장만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도권 불경에 있는 한 천만 정도에 있는 주민들이 야 정말 불경에 우리가 하나 된 동질한 예를 들면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협력도 되고 그 속에서 시민들이 우리가 하나라는 뭔가의 정체성이 있어야 그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에너지가 발현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했던 대로 저는 생활권 자체가 하나의 생활권을 묶여야 된다. 그러려면 궁극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워야 되고 이동이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남에서 부산을 가든 부산에서 경남으로 오든 경남에서 울산으로 가든 이것이 하루 생활권이 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광역교통망이 새롭게 뭔가 개설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초점은 쉽게 말하면 광역교통망, 그것이 철도망이 되었든 고속철이 되었든 아니면 정말 예산을 들여서 지하철을 만들더라도 정말 시민들이 이기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하루의 생활권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공동체성을 가지는데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은 광역교통망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투자도 하고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일단 가덕 신공항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면 공항이 건설이 되면 공항을 중심으로 급행열차가 건설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물류가 공항으로 이렇게 이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급행열차와 또 연계된 순환교통망 체계가 또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가덕도 신공항 이거는 이 정부의 공약,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부산에서 국회의원 5석만 당선시켜주면 공항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4년이 지나도 지금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믿음, 신뢰가 없으면 국가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동남권 메가시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신뢰를 줄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첫걸음은 가덕도 신공항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에 대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제 행정통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울경 행정통합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구 경북은 행정통합 체제로 지금 일정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부울경은 이제 방식을 조금 바꾸어서 올해 지방자치법 정면 개정안에 보면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통합의 전 단계로서 우리 부울경이 조금 느슨하게 행정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의회가 있고 또 연합의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고 또 광역 업무, 그러니까 우리 물 문제라든지 경제, 관광, 방재, 뭐 교통 이런 것을 지역의 중복 투자도 방지하고 서로 장기적인 10년 이상의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효율적이고 국가 예산을 갖다가 집중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어느 정도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행정통합은 사실은 굉장히 지난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창진 통합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나 주민 투표로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정부 정책이나 어쨌든 정치권에서 통합시킨 통합이기 때문에 후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측면이 있고 충분하게 의사수렴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불경이 통합한다 하더라도 절대 다수의 국민 주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되고 결정 자체를 주민들이 직접 하도록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것은 곧 주민 투표로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행정 통합과 관련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보면 저는 굉장히 조금은 부정적이에요.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이제 뭐 방향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지역에 따라서 왜냐하면 대도시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구심력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조금 시세가 약하거나 인구가 적은 쪽에서는 뭐냐면 흡수 통합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면 통합하고 나서도 지역 간의 갈등 때문에 마창진 통합해서 10년 이상 갈등을 가진 것처럼 오히려 불경이 통합되면 그 갈등은 더 심화될 수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행정통합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져가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나와 있던 것처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를 해서 그 중간 단계를 충분하게 수기할 수 있는 단계로 가져가는 것이 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대구 경북에서는 행정통합 얘기 나오고 네. 광주 전남도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막 구체적인 뭐 실행 계획까지 막 발표하다 보니까 계획이긴 하지만 그 꽤 오랫동안 얘기가 있었던 전국 시군을 70여 개로 좀 개편해 보겠다라고 했던 이 얘기가 지금 또다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좀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안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예전부터 사실은 70개의 이제 자치단체로 통합을 해서 전국을 그렇게 나누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광역과 기초를 없애고 하나의 시로 만들겠다는 건데 네. 저는 사실은 이제 광역은 더 크게 만들어야 될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불경처럼 메가시티처럼 하나의 연방정부에 준하는 쉽게 말하면 그런 이제 큰 메가시티급의 광역자치단체를 만들고 기초는 주민들 가까이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주민들의 삶을 직접 챙길 수 있는 단위로 쪼개는 것이 좋다. 네, 네. 그래서 인구 20만 명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저는 자치단체를 형성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일률적으로 그 몇 개로 만들겠다. 그거는 너무 저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에 예.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이것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불경이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충남, 대전, 세종도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 스스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의사를 모아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국가가 그걸 일률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